안녕하세요, 스피카입니다. 오늘은 복근 운동을 음악 복근 말고 그냥 복근 운동 하실 때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좋으냐, 거기서 외복사근 운동이죠. 옆구리를 이제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지 상무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. 그래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복근 네 가지만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사근 부위요. 두 번째, 사이드 플랭크 업앤다운. 사이드 플랭크 업앤다운. 이렇게 해서 여기 힘주고 뒤로 젖혀서 하나 둘 이렇게 하시잖아요. 이거 하다가 별로 안 힘들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리를 드세요. 그리고 하나 둘 그리고 나서 이거 러시안 트위스트를 해도 나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헤들보트라고 해서, 자, 러시안 트위스트 다리 들고 있었잖아요. 그거를 오므리 하나 둘 셋 이렇게. 이거는 양쪽 사이드 외복사근이랑 하복근까지 같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진짜 좋아요. 아시겠죠? 이거 하면 되게 좋으니까 이 운동도 되게 추천드립니다, 상우님. 아시겠죠? 그리고 네 번째, 아령 들고 옆으로 굽히기. 운동하는 것도 좋은데 우선 첫 번째로는 운동, 이거 복근 운동할 때는 무게를 들고 하시는 분들 가볍게 하세요. 그러니까 너무 가벼운 거 말고 이 정도면은 좋다.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건 8kg거든요. 제가 숄더 프레스를 지금은 12.5kg로 하고 있어요. 근데 이 복근 운동을 할 때는 6kg로 하고 있습니다. 자, 얘는 8kg인데 8kg는 가끔 힘이 엄청 넘쳐날 때 8kg로 하고요. 그리고 평소에는 6kg 정도로 가지고 크런치하고 6kg 가지고 패들보트하고 그리고 이거 러시안 트위스트. 근데 러시안 트위스트는 패들보트랑 좀 다르게 조금 더 쉽단 말이에요. 저한테는 그러니까 좀 쉽다. 오늘따라 컨디션이 좋고 그리고 좀 컨디션이 좀 더 좋은 날에는 8kg로 가지고 합니다. 아령 같은 경우는 좀 가볍게 하시는 게 좋고요. 너무 무겁게 할 필요 없으십니다. 알겠죠? 그리고 처음으로 복근 운동을 한다 아니면은 나 복근 운동을 뭐 아령 갖고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맨손으로 운동하세요. 맨손으로 운동해도 충분히 복근 운동이 되니까 복근 운동 열심히 하시고. 그리고 복근은 상복부가 먼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복부가 먼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. 또 외복사근이 발달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른데 복근 운동이라는 거는 상복부를 조여줬으면 하복부도 조여주고 외복사근도 같이 조여줘야 돼요. 근데 좀 나눠서 분할처럼 운동을 하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오전에 상복부 하복부를 많이 했으면은 오후 저녁에 외복사근을 위주로 운동을 하는 편이고요. 그리고 외복사근이 오늘은 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아령 놓고 그냥 개수를 좀 더 늘리거나 세트를 늘려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. 내 몸 자체를 몸의 중심이니까 몸을 잘 지지해주니까 복근 운동 정말 중요합니다. 아시겠죠? 옆구리 운동도 위주로 하고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세요. 아시겠죠? 이번 주 주말에는 집에서 많이 드셨으면 꼭 3세트씩 이 4가지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안녕. 춥다. 오늘따라 컨디션이 좋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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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따라. 오늘따라 컨디션이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제가 이걸 핵큐브로 가지고 러시안 트위스트를 하고 패들보트. 한숨게요. 좋아. 오늘따라 컨디션이 좀 좋다라고 생각을. 좀 오늘따라 컨디션이 좋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8kg로 하고요. 컨디션이 조금 좋은 날에는 좋다 웃음 좋다. 그리고 컨디션. 아니 또 이제 그리고 컨디션이 그리고 컨디션이 좋다고. 왜냐면 오늘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. 나 어깨 좀 넓게 나와요? 어, 좀 저번에 그때 복근 찍을 때보다 훨씬 좀 좋지? 지금 뭐가 다른 것 같아? 그리고 이것도 추천할게요. 이거? 이건 누워서 하는 거구나. 누워서. 이거 40초.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거. 이거 어려운 거 같아. 스트레칭도 굉장히